좀 눌러주세요. 아 너무 빨리 걸려가지고 원플리의 딸이 아 밥 먹자고? 그러게 밥도 먹어야 되는데 형들 밥 먹을까?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좀만 쉬었다 할까? 벌써 12시라고? 오이씨 내가 방송 언제부터 켰길래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존나 달려서 그런가? 아 그럴까요 여러분? 간단하고 깔끔한 거 먹고 싶은데. 아 햄버거 먹을까요? 오랜만에. 초밥은 배달되는 데가 없어 형들. 간단하게 햄버거 때릴까? 잠깐만 봐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쪽갈비는 맛있는데 너무 무거워. 뭔가 엄청나게 배부른 느낌. 아 롯데리아 밖에 안된다리. 형들 롯데리아 밖에 안된다리. 그래도 롯데리아 먹을까? 오랜만에. 롯데리아도 솔직히 맛있는 거 시키면 맛있어. 인정? 형들? 롯데리아도 맛있는 거 시키면 맛있어. 뭐 시켜 먹지? 잠깐만요. 지금부터 손에 불 날 때까지 박수. 이때 다시 불면 저 박수. 정성에 데려오지. 우리끼리 쉬는 낮에. 롯데리아 메뉴 추천 좀 플리즈 플리즈 롯데리아. 대리버거. 아 대리버거 대리버거? 근데 대리버거 가격이 너무 낮아서 이거 배달시킬 때 대리버거 좀 애매해 형들. 좀 가격 있는거 배달하려면 만원 넘어야 되거든요. 나 아재버거니 아재니까 아재버거 먹을까? 아재버거 맛있나요? 형님들 아재버거 맛있나요? 오케이 아재버거 세트 두 개 시켜야겠다. 그러면 공준이도 하나 주고 나도 하나 먹고. 인정? 인정. 아재버거 세트 두 개 시켜야겠다. 맛있는 즐거움 좀 주세요. 맛있는 즐거움 좀 빨리 주 떼연! 맛있는 즐거움 주 떼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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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리업 헐리업 오 오케이 됐다. 아 거기 맞는데 오늘은 딴 데서 지킬 거거든요. 감전 부산구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네. 121다시 네. 77번지 2층이요. 2층이요. 예예. 예. 네 지금 배달 시간이 5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상치 않아 오시면 괜찮으세요. 예 네, 최대한 빠스트하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메뉴 예. 말씀주세요. 아재버거 두 개요 세트. 아재버거 오리지널이세요 베이컨이세요? 베이컨이 맛있나요? 아재 오리지널이 맛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차이라서 제가 딱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상담원님은 뭐 좋아하세요? 저는 베이컨이 더 맛있나요? 그럼 베이컨으로 두 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세트로 하시는 거세요, 위님? 예, 예. 알겠습니다. 아재버거 베이컨,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지금 매장에서 아재버거 베이컨이 품절이세요. 오리지널만 가능하십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직 오리지널 세트로 주실 줄 아셔서 금액 17,400원 드시고 결제금이 시작하시세요. 카드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알겠습니다. 코인트 정리부터 답변하시고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좀 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치즈스틱 안 먹! 치즈스틱 개맛 없! 나 치즈스틱 별로 안 좋아함! 치즈스틱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맛있나요? 치즈스틱 노맛 아닙니까? 기다리세요 형들 나 좀만 좀 쉬자. 나 게임 너무 달렸어. 솔직히 한 5분 정도 가만히 있을 정도 시간 좀 줘 형들. 컨텐츠로 아빠가지 말고 5분만 시간 좀 주세요 여러분들. 저 타이어드 하니까. 이런 단어 쓰지 마라. 낫! 어디 갔어? 나가 강퇴하려고 했는데 어디 갔어? 저기 나가! 대형 컨텐츠 있습니다 오늘 밤. 아이고 레옹이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레옹이 형님. 나이다 레옹스크 레옹이 밥 주고 왔다리 펜션어 레옹이 밥 주고 왔다. 오늘 저녁 대형 컨텐츠 있습니다. 롯데리아 아재버거 세트 1시간 동안 역행 보고 밥 먹고 다시 15전 달리다리 아 왜 그렇대요 여러분들. 어? 우리 덕삼이가 내 방 도망 때리고 있다고? 덕삼이 방송 안 하노? 윤유림 씨 흑채 사건 다시 보기 보자리. 흑채를 엎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서울 좋은데 탐방하는 대형 컨텐츠 가자. 그거는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같이 가시죠. 부산 그 컨텐츠비만 지원해 주시면 바로 가시죠. 유튜브 비공개로 올리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맥기미는 그런데 안 좋아합니다. 맥기미는 그런 불법적인 곳 안 좋아합니다. 맥키마 호풍이가 맥킴 오빠랑 못 사러 가고 싶다고 하는데 답장해주러 가자. 카카오톡 때렸나 나한테. 역사 컨텐츠 고구려를 알려주마는 언제 하나요? 나랑 가고 싶으면 카톡 때리라고 해라. 내가 방까지 찾아가야겠나.
맥키마 요정 집 가봤어. 한상 차려놓고 내부자들 찍자 형이랑. 아, 제가 골프채 마냥 휘두르겠습니다. 아, 농담이에요. 몰카도 찍냐고. 범죄야 그거 형들아. 영화 본 거, 형들 영화 본 거 그대로 따라하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바로 이거야 형들.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된다니까? 영화 보는 거 따라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눈 깜빡하면 잡혀가 있으니까. 바로 여기 채워진다니까. 맥키미 형 오늘 스폰 성적 감상하러 스폰빵닷컴 가보자. 스폰빵닷컴 한번 가볼까? 오늘 어떤 전적 뿜어냈는지? 맥키미가 어느 정도 뿜어냈는지 한번 볼까? 보자리. 스폰빵닷컴 스폰빵닷컴 BJ 전적. 아니 순위표 2월달 거거든요? 2월달 건데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얘는? 이놈은? 맥키미 어디있어? 몇 등이야 맥키미? 엥? 20위권에도 못 든다고? 어딨어? 엥? 30위권에도 못 든다고? 엥? 40위권에도 못 들었어? 아! 박수범보다 낫다고? 이런 시댕. 42승 아 42전 17승 25패 40.5% 와 40%까지 올렸다 형들. 그래도 4할 타자까지 올렸다. 2월 초반에는 2할 3푼이었어 형들. 4할까지 끌어올렸다. 와 4할까지 끌어올렸다니. 하루에 1.5게임? 테란전 7승 3패. 테란 잡는 괴물. 막말로 영호랑도 두렵지 않단 마인드. 진짜로 영호 예선에서 만나면 맥키미가 이길 수 있는데 영호 예선에서 만날 일이 없네. 토스전 3승 7패 저그전 7승 14패. 아 이에로가 존나 낫네 맥키미. 아 이에로가 너무 낫네. 다른 건 그렇다 쳐도 붙여줄게 할래요? 아니요 그냥 허세 부린 거예요. 아시잖아요 저 뭐 진짜로 영어란 누구 싶어서 한 거겠습니까. 그냥 허세 부린 거예요. 그냥 영호는 진짜 이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잘한단 말이죠. 아니 스타 BJ들이 자꾸 나보고 연애하냐고 물어보더라. 스타 BJ들 이것들 다 우결충들밖에 없나봐. 스타 BJ 애들 어? 스타 BJ 애들 다 우결충인가봐. 카톡으로 물어본다니까 형들. 형 오리 누나랑 사귀죠? 아니 시댕 안 사귄다고 일일이 답장해줘야 되냐? 아 씨. 커피 흔들어 먹으라고요. 이미 쉐키쉐키 때렸습니다. 근데 밑에 많이 깔렸네 그래도. 스타 10맵은 언제 하냐고요? 스타 10맵은 아직 모르겠다 얀. 스타 10맵 지금 뭐 쓸지도 결정이 안 났더라고. 그리고 일단 예선부터 통과해야지. 내가 지금 스타 10맵에서 뭐해 형들. 린정? 연보 아니 오메키님 우리랑 뭐해요? 뭐긴 뭡니까 오빠 동생이죠 여러분들. 뭐긴 뭡니까? 아, 오빠 동생 있지. 아이고 점무점 형님 어서 오세요. 근데 형 오늘 군말 없이 열심히 하는 거 보기 좋다 형들 인정. 그
우리 식센이가 또 뒤에서 든든하게 승리수당 챙겨주니까 형이 또 힘이 나네. 식센아, 어? 우리 식센이 같은 친구가 뒤에서 또 든든하게 챙겨주니까 힘이 나잖아. 아이고, 우리 전무 형님 맨날 나. 인사 받아주면 왜 풍선을 쫓아가십니까? 나이다. 아이고 전무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전무 형님은 인사할 때 바로 인사 받아주면 풍 쏘시더라. 진짜 예의를 중시하는 형님이죠. 그래서 맥키미방에 잘 오신 겁니다. 왜냐면 저는 거의 진짜 안동 5대독자랑 떠도 예의 배틀 떠도 이길 포스예요. 진짜 저는 BJ 중에 되게 예의 바른 편이잖아요. 오늘 대형 컨텐츠는 뭔가요? 대형 컨텐츠 없습니다. 아 있다! 롯데리아 아즈버거 리뷰. 아까 말했는데 못 봤나 보네. 롯데리아 아즈버거 리뷰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저 오프자운 내가 언젠간 찍는다. 시발 진짜. 이거? 홍종현 쟤는 왜 강퇴당했어? 이 옷? 근데 어제 이 옷 입었는데 사람들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형들. 이 옷 어제 되게 이쁘다고 하는 사람들 많던데. 저도 이거 옛날에 선물 받은 거라서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근데 좀 특이해서 이쁘긴 해. 홍종 형님 저거 흥민이 방에서도 일배 지나다 강퇴당했다고요? 일배 하지 마라! 아, 나 일배 왜 해, 형들. 이거 가위로 자르면 2,000개? 저 옷 나도 이뻐 보이는데. 사람이랑 이제 연락 안 한다. 선물해 준 사람이랑 이제 연락 안 한다리. 빅파이더 잘려라 제발. 가자리. 이거 왜 이렇게 튼튼해? 안 잘리는데? 와커플티 입으려고 지금 저거 하는 거임. 안 잘려. 옷이 왜 이렇게 튼튼하냐 이거. 옷이 9799에 7하네. 아 이거 안 드는 거냐 이거 뭐냐. 근데 차도 없는데 새벽에 그러고 집 갈 거야. 개웃기겠네. 키우키우키우 걸어서. 아 씨바. 아! 생각해보니까 나 차 없는데. 더 섹시하게 리폼하고 방송하자. 아이고 개구리 형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섹시하게. 어떻게 섹시하게 자르지? 이게 왜냐면 이 운동할 때 아니면 이 ZZI는 이거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양팔을 잘라야겠다.
아 씨발 이거 안되겠는데? 이거 팔 다치겠는데? 벗고 자를 것 같아. 옆방 가서 옷 벗고 잘라와. 여기서 자르면 돼. 여기서 벗으면 되지. 오늘 대연 컨텐츠 저러고 우리한테 가는 건가요? 아 시티로 만들어야겠다. 아 이거 내가 아끼는 옷인데. 아 별풍선에 눈 돌아버렸네. 아 씨. 일단 팔을 자를게요. 아 아파. 손으로 찢는 게 더 빠르겠는데? 아우 저 적같은 후리스 내가 언젠간 찢는다 시발 진심. 이거 후리스도 내가 4년 동안 입은 거거든. 내 방송 오래 본 애들이 아는 거야 형들. 내가 이 후리스도 4년 동안 입은 거거든. 아씨 됐다. 거진 잘랐다. 다 왔다. 다 왔다리. 거진 다 왔다리. 가위가 잘 안 드네.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파란짝 분리 성공. 파란짝 분리 성공. 아 씨 파란짝 마시티. 오케이 이 반대쪽도 잘라야겠다. 팔토시? 이거 팔토시로 쓰라고요? 오케이 이거 나랑 옆에 놔둘게. 팔토시로 쓸게. 오케이 오 예 오 예. 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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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팔토시 두 개 완성. 오케이. 한번 입어 볼까? 나시. 오, 나시 돼 버렸다. 이거 한번 입어 볼까? 좀 느낌 있는데 이거. 입어 볼까? 난 민심이 저거 극혐해서 따른 것뿐. 아우. 와우. 여섯 달이. 와우. 왜 이렇게 매력 있는데 이거? 앞에 브이넥 만들자 섹티하게. 브이넥까지 만들라고요? 속골 자르자. 아, 브이넥 만들라고요? 아, 아 브이넥 좀 빡센데 이거 잘 안 잘리던데. 아, 알았어 오케이 알았어 다시 할게.
와 이걸 컨텐츠화 시키네 오메킴 당신은 대체 디귿디귿디귿디귿 V넥은 이거 좀, 좀 필요해요 시간이 장인 안 부럽네 리폼 사업 가자. 이 반대쪽. 아 반대쪽이 좀 어려워. 오오 나이스. 저거 우리한테 전리품으로 선물 주자. 오케이. 위인의 관서. 위. 위인의 관서. 이거 볼까? 아, 배달 온 것 같은데? 멋져 보이면 자랑하러 가야지 맥히마. 배달 왔다. 아 씨발 이거 입었는데. 배달 왔다. 아 형들 나 배달 좀 받아올게. 아씨. 아, 이렇게 바꿔 왔다니. 아, 와, 그래도 V넥이 되네, 이게. 정말 신기하네. 아, 근데 여성분, 여캠분들이 입으면 섹시하겠다, 이거. 인정? 그냥 배도 보이고, V넥에 낯이. 여성분들이 입으면 섹시할 듯? 밥 먹어야겠다. 2018S S오뚜 쿠키를 오메 신상 컬렉션. 아, 몇 개 감사합니다. 뭐가 오뚜걸인데요? 오메김님 밥 다 드시고 저랑 빨모 스폰빵 보고? 오케이. 아니 이거 스폰도 우리님
제가 리폼 때렸습니다. 일단 밥 먹을 테니까 밥 먹을 동안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밥 먹을 동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 밥 먹을게요. 햄버거라 금방 먹습니다. 어차피 우리님. 꼬리라고? 오케이. 그럼 여기 좀 덮어야겠다. 좀 덮어야겠네. 아재버거 역겜 운동 원탑 오리님이 설마 부산 운동 역겜 원탑 아니 아니 그거 70만원짜리셨구요 이마 1분 한 개 빼셈. 아니 오리님 남자랑 여자 좀 나누시는 거예요? 어제 저한테 남자랑 여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예? 오리님 예? 남자랑 여자를 나누시네 또. 일단 그쪽 분 생각 좀 해보세요. 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아시겠죠? 아 나 손 닦고 먹어야지 병균 안 걸리는데. 근데 손 닦으러 가기 귀찮은데 이거 어떡하지? 그냥 먹어야겠다. 손 안 대고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여러분 리뷰 대연 컨텐츠 시작합니다. 껍데기만 막으면 되잖아요. 껍데기 막 잡고 먹으면 되잖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AZ버거 아재버거 먹방입니다. 굉장히 맛있게 생겼는데 패티가 좀 탔네요. 오늘 주방장 형님이 바빴는지 패티가 조금 타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그도 사정이 있을 테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또 감자튀김 먹으려면 어차피 손 씻어야 되네. 손 씻고 올게요. 감자튀김도 먹어야 되거든요. 얘들은 항상 12시 넘어서 대형 컨텐츠 하더라 내일 또 연차 써야 되잖아. 형들아 손 씻고 왔다리. 나이다. 아, 또 조깅 하지 마. 내 방송에 무도 안 나와, 형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 잠깐만. 한시 방향 무엇? 잠깐만. 한시 방향 무엇? 야! 겸원의 형님 식사 식사게. 아,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해야겠다. 이거 해야겠다. 우리 메리고 형님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겠다. 거저 먹기. 아. Never underestimate the power of the scout's code. 너무 거저 먹나 이거? 아, 형님 감사합니다. 식사 식사게. 치오티읍 그냥 처먹어라. 아!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나이뚜! 나이뚜! 저거는 여자들이 해야 귀엽네. 감튀 배꼽으로 하나 먹자고? 아니 사람. 아, 맛있어.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냠. 아, 맛있다. 와, 100개. 와, 코스카 형님 100개 동급뱅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뚜. 아, 근데 나 배꼽 안 닦은 지 두 달 됐어요, 여러분. 나 샤워할 때 배꼽 잘 안 닦거든? 이거 먹으면 진짜 나 죽을 수도 있어. 스타하니까 보기 좋네. 스타에 조금만 집중하자리. 아이고, 우리 총총이가 또 오메킹게. 오, 에이! 끝까지 집중하겠다. 오케이,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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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아, 속주에 고맙다. 속초기 동전 너무 많이 써요, 저한테. 아! 아! 아, 양파가 이게 제일 맛있는데. 양파가 제일 맛있어, 이건.
엘제트 버거 맛있네요. 근데 솔직히 밖에서 사 먹는다 그럼 저 같으면 불고기 버거 먹습니다. 왜냐 가격에 비해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맛은 있는데 가격에 비해 저는 굉장히 약간 좀 그러네. 이거 먹고 이거 먹고 빨무에서 빗자리 맞춰보길 부검 좀. 우리 참교육 시키겠습니다. 빗자리 맞춰보게 부검 좀? 직생이 보자. 와, 식센이 왜 이렇게 많이 쐈었나? 와, 크레이지급으로 쐈어요, 여러분들. 개충신이네. 식센이가 욕할 때 뭐라고 안 해야겠다. 크레이지급으로 쐈네. 와, 미쳤다네. 미쳤다네. 아니 원래도 뭐라 안 하긴 했는데 더 조용해야겠다. 와, 아 뭐 이거 봐, 미쳤다. 그러면 깔끔하게 맞추려면 64,792개. 나도 봐줘. 정신 차리고 탈퇴할게. 64,792개 쏘면 깔끔해진다. 와이고, 우리 집세가 792개. 나이다. 비모비모 찐찐찐. 아이고, 검색 36,000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직진이 오늘 형 열심히 했다고 한 건가? 아 고마워요. 꾹 또 봐주라고? 꾹. 개구리 형님은 안 돼요. 와, 우리 푸우비도 오지게 쌌네. 개구리 형님 보여주면 안 돼. 진짜 탈퇴해 저 형은. 내가 느낌이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탈퇴 사람이야. 28128? 어? 영자. 아이고 월초대장 봉주님 3개 감사합니다. 와! 월초봉영? 영자.
월초대장 봉준영이 114개 나이다 2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월초대장 봉준영이 200개 추첨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킥비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제가 킥뷰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뿅 땅. 나도 킥뷰죠. 식세니? 그럼 그럼 줘야지. 자 당연히 줘야지. 우리 식세님 전무형님도 드려야죠. 나도 킥뷰죠. 누구 또 누구야. 아이고 코스카 형님 오케이. 코스카 형님도 드려야죠. 아유 100개나 쏘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미안해. 마음 같아선 다 주고 싶거든?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게 갑이야. 이거 쏘세요. 그럼 드릴게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 어쩔 수가 없어. 형들도 내 방송 재미없으면 안 보잖아. 나도 형들이 쏴줘야 주지. 어? 우리 솔직히 똑같이 하자. 형들도 내 방송 재미없으면 안 들어오잖아. 또 100개 호흡은 왜 안 주냐면 호흡이랑 칠센이랑 존나게 친해요. 필요했는데 왜 줘. 근데 칠센이 보면서 자극 받아야 되는데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자극 받아라고. 나 미래열혈이야 쿠퓨죠. 어? 칠센이 보고 자극 받아라고. 아이고 우리 칠센이 잘한다. 칠센이랑 후읍 쟤네가 어떤 애들인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쟤네들 좀 앞뒤로 잘못된 애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식센이는 뺄게요. 왜냐면 식센이 많이 쐈으니까. 근데 후읍이는 앞뒤로 잘못된 애예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매니저는 방송의 얼굴인데 19살짜리 방에 가가지고 하는 말. 나 15살이에요 형 누낭 이지랄 하고 있는데 어? OM 팬이 고메 달고 이지랄 때리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 보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오른쪽 위에 보세요 여러분. OM 촉촉한 OF OM 식센. 아씨 여기가 내 방인지 도현이 방인지 모르겠어. 어? 여기가 내 방인지 도현이 방인지 모르겠다고. 저런 애들이에요 아무튼. 너 팸을 왜 이렇게 막 좋아하는 거야? 예? 여러분들 너 팸은 저처럼 편하게 보세요. 예? 그래도 우리 지은이는 착해 인정. 그건 인정할게. 급이 급했는데 몸매김 존나 싫다고? 미안. 근데 난 널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 나도 BJ라서 사람들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하니?
나도 너 안 좋아한다. 맛있다. 맛있노. 맥기님 결혼은 하실 건가요? 결혼해야죠. 나중에 결혼해야죠. 지금은 지금 결혼할 사람이 없어. 결혼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 진짜 결혼 바로 때리지. 막말하고 통장에 집 사고 있는데 결혼 준비는 다 끝났지. 결혼 준비는 다 끝났어요. 할 사람이 없을 뿐. 감자튀김 14억 가짜죠 여러분. 아 이거 어그로예요. 어그로 여러분. 14억은 무슨 진짜 통장에 140만원도 없어요. 14만원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일해서 내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뭐 벌어서 내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방송하는 거라고요. 엄마인지 아시겠죠? 이 일이면 140만원 번다고? 그건 돈 버는 기계지. 난 불가능해. 옛날에 하루 목표치 3만 개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적 진짜 없어요. 레옹이 틸달 챙겨주고, 촉촉이 월급 주고, 승디분님 월급 드리려면 열심히 일해야 돼. 내가 비록 굶더라도 우리, 나 도와주는 사람들 월급 체불하면 안 될 거 아니야, 형들. 봄의 네? 오대절의 키윽키윽키윽 각설이야. 뭔 말인지 아시죠? 아이고 집대지 누나 어서오세요. 집대지 누나 약간 그런 마인드. 뭐라고? 근데 체불했잖아? 와 텐트뿌 형님 인류킴계 맥키미가 최고의 활약을 보일 때 쏜다는 별풍선 인류킴계. 아 감사합니다. 지금은 감자튀김만 씻고 있는데도 이게 인식의 차이인가봐요. 사람들의 인식의 차이인가봐. 옛날에 이렇게 감자튀김 씻고 있었다. 채팅창 촉촉하다. 오늘도 밥만 먹고 있네. 도배되는데 요즘 인식이 좀 바뀌니까 바로 풍선이 나오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러고 있으면 촉촉하다 하면서 촉촉촉촉 채팅창 도배되는데 어? 이거 어떻게 된 부분인 거야 도대체? 예? 사가미꾼 왜 옷을 리폼한 거야? 모르겠다리. 사람들이 알려줄 거다리. 약간 근데 옷을 이렇게 하니까 약간 킹덤 언더파이어의 그 화랑 같네요 여러분들. 진짜로 태권도만 할 줄 알면 화랑 코스프레 때릴 텐데. 2주 뒤에 도로 백다리? 근데 솔직히 나 백다리였는데 여기 나가고 나서 방송했을 때 300다리만 되면 좋겠다. 그러면 진짜 만족합니다. 나중에 진짜 300다리만 되면 행복할 듯. 근데 역캠 합방할 때는 1000다리 넘고 그러면 행복할 듯.
오리가 있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 200달이 돼도 오리랑 방송하면 재밌으려나? 사람들 많이 봐주려나? 옛날에 맥킴이 배그할 때 45달이 시절 오리랑 방송에서 둘이서 5,000명 찍었는데 확실히 케미가 잘 맞나봐. 오리랑 나랑 옛날에 45달이 시절이었는데 둘이 방송하니까 5,000달이 찍었거든. 간병 컨텐츠 때. 그거 보신 분들 좀 옛날에 한 건데 푸딩 추천 100개 부탁 좀. 잠깐 와 푸딩 선영님 1,0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들 맥킴이 먹여살게 좀 도와주대요. 푸딩님? 푸딩님 누구였지? 푸딩님으로 돌격하자. 와! 개 이쁘신데 푸딩님? 개 이쁘신디? 뭐야? 헐! 뭐야 왜 이렇게 이쁘셔? 뭐야? 아이고 우리 선영님 1,0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푸딩님으로 돌격하라리. 와 맥킴이랑 커플룩이네. 검은색 흰색 사랑해요. 내가 물결표. 아 승윤이 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푸딩님. 1,000개 사랑해요. 가자 맥킴이 맞아요. 헐헐헐 안녕하세요. 엄청 오랜만이네요. 치옷 기억. 오랜만이라고? 감사합니다. 잠깐 언제 봤었지? 가자 물결표. 와 화력 봐. 형들 추천 고마워요. 가자 물결표. 형들 추천 고마워요. 감사해요. 말하는 거 봐야 되는데. 별풍선 한 개 따랑해요. 가자 물결표. 레디님 별풍선 푸딩님 가자 물결표. 저희 잘 모르는데 이런 말씀 죄송한데 닉네임이 푸딩님 이유가 있나요? 군인 SK님 별풍선 한 개 따라해요. 가자 물결표. 뭐야 치욱 기억님 이음 저희 잘 모르는데 이런 말씀 별풍선 22개 따라해요. 가자 물결표. 푸딩 공두구님 별풍선 한개 따라해요. 가자 물결표. 하이브엠 시간님 별풍선 푸딩이 아니에요. 가자 물결표. 먹는 푸딩이에요. 아하 아푸딩을 좋아하시는 아푸딩을 좋아하시는구나. 미즈보다 치욕 기억님 히비 푸딩 같아서. 예? 와 네 100개 감사합니다. 맥킴이랑 친하게 아니 푸딩님 진짜 그럼 고맙습니다. 저 행복하게 한 번만 풍선 한 개 따라해요. 가자 물결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럼 한 번만 저 뒤에 있는 인형 정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가자 물결표. 어? 추천 넘었네? 대박. 안 되면 안 해주셔도 됩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저 인형 들고 오자. 인형이 삐뚤어지긴 했네. 그러게요 푸딩님. 인형이 삐뚤어. 아 오리 근데 나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오리 나 기다리고 있으려나 형들? 좀만 이따 가도 되겠지? 인형이 삐뚤어지. 어! 오 우리 푸딩님 추천 좀 찍어주세요. 야 역시 피 떨어진 거 못 참는 우리 바른 푸딩님 너무나 예쁘십니다.
푸딩님 혹시 레어리스 유얼 홈 감사합니다. 수다운 스타 BJ 분이시잖아요. 여기요? 여기 제 홈이냐고요? 제 네. 어디 샀대요, 푸딩님? 전화율 전용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샀냐고요? 승현님 어디 사시는데요? 파악해야 된다 형들! 먼저 말하기 전에 파악해야 된다. 어디 사시지 이분? 푸딩님 어디 사냐 형들? 빨리 파악해야 돼. 먼저 파악해야 돼. 아 저 푸딩님 그때 말씀하신 하셨었는데 어디 사십니까? 저 서울 백국 강남 살아요. 뉴트리아? 국제 결혼했다고요? 어 그러면은 한 시간 거리네요. 아 그러면 어디야? 1시간 거리. 1년 전에 살았었어요. 1시간 거리면 수원인가? 저 수원 살아요. 아 우리 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아 진짜요? 어? 아 1년 전에 때려 맞췄다고? 아 진짜요? 푸딩님은 그 정도면은 어디서 하세요? 비밀이신가요? 어디 쪽 사세요? 저 인계동 삽니다. 인계동 야야투레예요. 방송에서는 비밀이고 근데 수원이랑 가까워요. 수원이랑 가까워요. 감전동이 어디지? 인계동? 아 인계동. 인계동 제가 자주 가가지고 저 저런 말 안 했습니다. 장무동 악성 오끼벌레예요. 무시하세요 푸딩님. 인계동 알죠? 인계동 많이 갔었죠. 와 제가 또 인계동 맛집 많이 아는데 나중에 푸딩님 사람 예쁘고 단아하신 분과 맛집에서 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상상해 봅니다. 형님 감사해요. 키우. 아이고 우리 선영님 감사합니다. 500개 또 나이스. 그거 먹어봤어요? 그 인계동의 맛집 중에 오징어 팔당 오징어랑 와 그 해장국 무슨 해장국? 하필이면 제가 팔당 오징어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고 싶다. 근데 맥기만 소소한 몸짓이라. 근데 어떡하죠? 어딘지를 모르는 걸. 수원도 하신다면서요? 누가 알려주면 참 좋을 몰라요? 텐데. 인계동 사는데 그걸 몰라? 아 근데 나 오리 기다리면 빨리 가야 돼 이제. 오리 기다리고 있다 있잖아 형들아. 맞나? 누가 알려주면 좋을 텐데. 일단 여러분들 푸딩님 추천 좀 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재밌겠다. 지금 괜찮아? 근데 재밌으셔가지고 제가 방송을 봤는데 재밌으셔가지고 그래도 매너 채팅 하세요. 버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진짜 블랙이야. 근데 제가 노잼이거든요. 예? 선생님 전 노잼인데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 에너지 긍정 에너지 이렇게 노잼이라서. 예쁘신데 같이 있으면 텐션이 200% 될 듯? 허허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리크네님하고 방송하면 재밌을 것 같아. 와, 리크네님 전개. 이쁘긴 하네. 일단 합방. 아, 이쁘긴 하네. 합방이 아니라, 아니 탐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럼 푸딩님 진짜 기회 되면 같이 방송 한번. 맥킴이 얼굴 보면 너무 꿀잼된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꿀잼. 꿀잼 같이 생기시긴 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가기 전에 혹시 케케오톡 하나만 주시면 좀 실 케케오톡 아이디 물어보면 좀 실례려나요? 혹시 아님 제 거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허허. 케케오톡이요? 케케오톡이요? 아 존박킴님 별풍선 한 개 따랑해요. 가자 물결표 쪽지 드릴게요. 아! 오케이 쪽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푸딩님 오늘도 즐거운 방송하세요. 따랑해요. 아니면은 매체에다가 남겨주세요. 매체에다가 지금 매체네? 매니저 없으니까 매체 오케이 남겨주세요. 배고파 안녕하세요. 김신현이에요. 톡 하나만 보내줄대요. 오케이 됐어. 가자 이렇게만 안 본 척 해야지. 자기야 두번 다시 바람 피지마 네가 매달려 만난 거잖아. 어떻게 날 두고 다른 여자 만날 수 있니. 우리 위안부 같이 배풍선 다섯 개 오빠야 제고 하필 이럴 때 오늘 부끄럽다. 휙 내놔 수읍 새끼야 다가진 새끼 난 너보고 고백했다 차였어 수읍 새끼야 다가진 새끼 너무나 멋지십니다. 나 때문에 고백했다 차였다고? 나는 고백 안 때렸는데 왜 나 때문에 고백 때렸냐? 아 실수한 건데 왜요? 아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위안부 하트님 별풍선 다섯 개 오빠야 감사합니다. 누나 정신 차려 맥힘이 형 왔다. 아, 밥가 가야겠다. 안 되겠다. 왜요? 저 리액션했는데 왜요? 밥가 갈게요. 왜요? 아, 오메킴 씨 안녕하세요. 매형 밥가 좀요. 오케이. 걱정하지 마세요. 대로 노래 불러주자. 하루에도 몇 번씩 널 보며 웃었나 수백 번 말했잖아. You are the love of my life.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마음 속 오직 난 믿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불안해할 때면 웃으며 말했잖아. 그럴 일 없다고. 끝없는 방황 속 텅 빈 내 가슴 속 내가 기댈 곳은 너 하나뿐이지만 가끔씩 흔들리는 내 자신이 미워. 오늘도 난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며시 널 찌워. 내가 바람 펴도 너는 절대 피지마. 명치 질문은 맞았냐 고맙다. 나는 너를 잊혔어. 넌 나를 잊지마. 내일에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다른 어떤 여자와 잠시 눈을 마셔도 넌 나만 바라봐. 이 정도면 답가가 됐나?
절시구시구 들어간다. 절시구시구 들어간다. 이 정도면 답가가 됐나? 가자. 가자 소녀. 소녀야 가자. 디스코드 come here. 디스코드 come here to me. 까르끔.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배꼽 손가락 가능. 예? 가능. 쏙. 렛츠 고. 가자. 디스코드 들어오세요, 소녀야. 잠깐만요, 디코 연결 좀 할게요. 소녀야! 연결을 기다리는 중이네. 왜 안 되지? 껐다 켜봐야 되나?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 어, 껐다가 다시 켤게, 디스코드. 잠깐만. 디스코드 연결이 안 돼서 껐다가 다시 켤게요. 됐다. 여보? 저기요. 여보? 네. 저기요? 여보? 잘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소녀야! 어, 들려? 어. 가자리? 아니, 소녀님. 저 확실히 하고 네. 정하고 가시죠. 어떻게 하는지. 아, 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운동 사이. 네네. 일단 저희는 소원빵 내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알죠. 제가 이기면 그쪽 소녀분 이거 입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보고 계신가요? 근데 그거 빨았나요? 어, 지금 제가 땀을 좀 흘려서 제 냄새가 조금 배어 있거든요. 게이드가 아닌가요? 에? 예? 아, 진짜 더러워 진짜. 아, 게이드가 아닌가요? 아, 일단 알겠고요. 예, 예, 예. 제가 이기면 구찌 신발 버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아, 근데 좀 당황스러운 왜요? 게 저는 돈 들어가는 거 안 했는데 그거 70만 원짜리예요, 구찌 신발. 왜요? 쫄? 그럼 쫄았네. 쫄았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쫄? 예? 아니, 그럼 그쪽 분 이거 입으실 거예요, 확실히? 어, 네네네네네. 입으실 거예요? 네네네. 아, 네, 아, 또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기, 뭐야. 돌핀 팬츠에 입으셔야 됩니다, 돌핀 팬츠에. 아, 알겠습니다. 어? 오케이. 그러면, 구찌 신발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 대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테란 하시고 커맨드 띄우고. 예. 그다음에 뭐야? 뭐야, 비전 켜 주고. 일꾼 솔직히 일꾼은 빼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 일꾼은 빼지 마세요. 오케이. 그리고 그쪽 분 일꾼 한 마리 빼야 돼요. 아시겠죠? 아, 알겠습니다.